안녕하세요. 순이네 텃밭입니다. 지난번 파를 안 뽑고 이렇게 잘라갔거든요. 잘라갔더니 3일 지났나? 4일 지났나?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나온 거 얼으면 안 되니까 덮어주려고 합니다. 아유, 여기 토마토도 났네. 토마토도. 이렇게 이거는 고구마 줄기 재기한 거고, 여기는 모시 때 잘라놓은 거거든요. 이걸로 덮고, 그 다음에 저기 잡초 저기 말른 거, 저쪽에 저렇게 말라 있는 거 갖다가 덮어줘야 되겠어요. 예, 얘가 큰 걸로 골라서 잘라다가 아들내미 식당 하는데 갖다 줬는데 벌써 움이 이만큼 나왔어요. 보이시죠?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마저 잘라다 주고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조파거든요? 구조파인데 이제 봄 되면 또 꽃도 피고, 저기, 분열도 하고, 그렇겠죠? 작다고 해가지고, 이 흰 부분이 작다고 그래서, 자르기 힘들다고 육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했는데, 어이구, 그냥 놔뒀더니, 일반 대파하고 똑같아요. 그 제가 보는 그 유튜브 거기에도 구조파를 심거든요. 근데 구조파가 일반 파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상품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르잖아요. 하얀 데를 길게 보이려고. 그래서 일반 파하고 똑같은데 우리 거는 얇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여기 관심을 안 갖고 안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막 굵으니까 우리 남편이 복도 다져서 그래 그러고 있었어요. 복도 다져서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거 굵잖아요. 굵으니까 썰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아, 지난번에 많았을 때는 정말 쓸기 힘들었는데 이거 조금이라 금방 쓸어서 갖다 주네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래서 아, 추워서 위에 또 얼어가지고 저기 하느니 이렇게 해서 밑에만 살리게 자르고 있습니다. 잘라서 갖다 주. 그러면 또 한 끼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니까요. 아, 구억 배추는 엄청 많이 나오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신경 쓰기 썼었구나. 팔을 뽑지 않고 잘라서 또 쓰려고 이렇게. 위에는 어차피 얼면 얘네들
또 얼어서 다 녹아버리니까. 먼저 한 거는 벌써 이만큼 났어. 두 번 일을 하지 말자.